사주, 국제 사주 콤바인, 아, 탈곡 작업을 할 때, 그, 탈곡통으로 들어가는, 어, 자동 탈곡 깊이, 자동 탈곡 깊이, 자동 탈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탈곡 깊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탈곡 깊이 조정해주는 체인입니다. 체인, 공포 체인.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게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벼가 밀고 들어갈 때 벼가 이렇게 올 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깊이 들어가고요. 벼가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게 자동 탈곡 깊이입니다. 일단 저 밑에 공급 체인 밑에 보면 센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저 이삭이 밑둥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밑에가 들어가면서 이제 벼가 들어간다 인식하겠죠. 밑에서 맨 안에 저 위에는 이삭 센서입니다. 이삭 센서. 이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삭이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크기가 다 들리면 벼가 바깥으로 빠져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건드려야지 하나만 건드려야지 이렇게 벼가 이렇게 하나만 건드리게 들어가게끔만 만드는 게 이게 깊이가 적당한 거예요. 깊이가 기가 들리면 밑으로 빠지고 하나만 들리면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만약에 두 개 다 내려가 있으면 이게 모터가 위로 올라가서 요 하나를 건들게끔 만들어요. 올라가면은 두 개가 건들면 벼가 긴 게 갑자기 들어오면 두 개가 건들면은 여기 빠져요. 이상을 밑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하나만 건들게끔 다시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벼가 풀이 긴 풀이 들어온다든가 벼가 긴 게 들어온다든가 하면 이게 위에를 건드겠죠. 그러면은 모터가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하나만 건들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벼가 작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안 건드리겠죠. 그러면은 모터가 올려가지고 얘를 건들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요. 벼를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자동 깊이입니다. 아, 자동 해볼게요. 일단 밑에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밑에는 잡고 있고 위에 두 개를 건드리는데 이거 하나 건드릴 때 두 개 건드릴 때 아니면 아예 안 건드릴 때 한번 봐보세요. 자동 공급 탈곡 깊이가 마냥 작당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뭐냐면 이 차동 자동 탈곡 깊이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게 모다가 작동을 합니다. 대체 클러치를 자동 클러치를 놓고 얘를 놓게 되면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치부가 지금 한번 누르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불을 한번 봐보세요. 두 개 한번 누르면은 예치부가 끊겨요. 자동 탈곡 깊이도 끊기고 예치부가 안 돌아갑니다. 이 불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예치부는 돌아가요. 또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죠. 그럼 예치부가 돌아가요. 자동 탈곡 깊이도 되고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꺼지도록.
나갔습니다. 이제 지구 안 돌 때. 그럼 다시 한번 눌러서 불이 돌게끔 해야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 대동이나 동양처럼 이게 방식이 틀려요. 대동이나 동양은 자동 오토 클러치를 놓고 예치부를 올렸을 때 상승이 돼 끊기고 내리면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이제 국제 옛날 거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자동으로 예치부 들을 때 끊기고 이런 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게 불이 안 들어오면 자동도 타고 깊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버튼이랑 상관있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죠. 자동 타고 깊이 한번 스위치 누르면은 나가고, 그러면 우리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됐습니다. 자동이 먹는다고. 버튼이랑 얘 버튼이 눌러져서 얘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관련이 있는 게, 얘 지금 버튼이랑 상관있죠. 배치 클러치 버튼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상관없고, 얘랑 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이 버튼, 자동 타고 깊이 버튼, 요놈 노란 버튼, 노란 버튼. 탈고 예치 클러치 레바, 탈고 클러치 레바도 있는데, 탈고 클러치 레바를 지금 연결을 시켜놨는데 끊어볼게요. 절로 끊으면 나가죠. 이 밑에 보면은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 스위치, 푸시 스위치. 이게 앞으로 제껴졌을 때 스위치가 눌러지는 건데, 이 스위치를 손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들어오죠. 요 스위치랑 관련 있고, 요 탈곡 레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탈곡 레버 스위치. 요거는 상관없네. 요거는 탈곡통 경보하고만 상관 있고, 그러면 다시 두 개 다 제껴 놓은 다음에 예측 스위치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불이 들어오네. 그러면 관련 있는 거는 자동이 안 된다 그러면 탈곡 스위치, 예 이거 버튼, 그리고 요 스위치, 그리고 슈즈.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동 깊이가 안 먹었다고 하면. 이게 옛날 기계라 간단하게 돼 있는데, 원래 요새 나오는 것들은 그 관련해서 또 센서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차속 센서, 주행을 해야지만 자동을 이제 자동이 못게끔 차 센서 연결해놓고, 또 앞에 이쯤에다가 또 이삭 센서 달아놓고, 여가 들어가야지 이제 얘가 또 여가 들어오는가나 하고 이제 자동을 깊이를 제어하고 기계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관련된 센서가 추가로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25.75 요거는 딱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센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가 고장도 들라고 아무래도 수리도 크기가 더 편하겠죠. 엄청 오래된 기계인데 이거 자동이 웬만하면 안 먹는데, 다 오래돼서 잘 안 먹어요. 배송 같은 게 좀 삭구 이래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동이 다 먹네요. 옆에 보시면 있다면 이렇게 있습니다.